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들으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네. 돌아왔네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잼 페달스의 빅7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뒤에 2시간 정도 더 네. 이 잼 페달스의 페달들을 다뤄볼 텐데 살짝 아쉽네요. 뭐가 살짝 아쉽냐면 네. 케이스에 예전에는 페인팅을 직접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실크 스크린처럼 올라가 있어요. 색이 올라가 있긴 올라가 있는데 실크 스크린처럼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큼의 외관의 유니크함이 없어졌다. 어쩔 수 없겠죠. 이게 왜냐하면 잼 페달스가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를 서킷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케이스를 붙잡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좀 아쉬움이 앞서네요. 소심을 잃어가고 있군요. 이 양질의 저거 아까 은총 씨랑도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는 페인팅 케이스가 적용된 페달들은 먼저 사는 게 장땡이다. 좋다 싶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7은 빈티지 팬드앰프에서 발견되는 부드러운 트레몰로 사운드부터 믹스를 통해 스트로브 같은 찹 효과. 이 찹 효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사운드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일본 밴드들 큐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쓰죠. 슬라이서. 약간 슬라이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로보가 약간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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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영어로 뭐라고 말하다가 이찹 설명할 때막 바다바다바다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입으로 바다바다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찹 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젠페더스의 메인 트레몰로 페달입니다.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을 채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아름다운 트레몰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으며 모든 음악 장르에 잘 어울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다른 트레몰로 페달들, 위상계 페달들처럼 뎁스 컨트롤 노브를 0으로 설정하고 원하는 수준으로 레벨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따뜻한 느낌의 클린 부스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주자가 원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큰 떨림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페달이라고 표현이 되네요. 네. 두 개의 독립적인 스피드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액세스가 가능하고 내부 트림을 사용하면 더욱 디테일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빅칠은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이 있고요. 두 개의 익스프레션 인풋을 제공을 해서 하나의 익스프레션 페달로는 스피드, 하나의 익스프레션 페달로는 뎁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젠페달스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죠. 제가 그렇죠. 기억할 때 위상계에 이런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이 트레몰로 페달을 위해서 양옆으로 익스프레션 페달을 달고 사용하지는 네. 않겠죠. 뭐 앵간한 밴드가 그렇죠.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스피드 노브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스피드 컨트롤을 사용해서 트레몰로의 떨림 속도를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뎁스, 트레몰로의 떨림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3단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스퀘어, 사인, 트라이앵글 세 가지 웨이브폼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게 온오프 스위치예요. 네. 트레몰로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스위치. 그러니까 스피드 1번과 스피드 2번을 설정을 해놓고 이걸 누르면서 왔다 갔다 쓰시는 거예요. 아, 스피드 자체를 다르게 그쵸? 해놓고. 네. 그래서 뭐 빨리 천천히 해놓고 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용적이네요. 그쵸?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노브가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파란 불이 들어오면 스피드 2, 또 눌러서 노란색으로 가게 되면 스피드 1 설정 값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가장 독특한 찹 풋스위치인데, 요거 이따가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찹 효과를 위한 풋스위치입니다. 찹 이펙트가 작동 중일 때는 뎁스 컨트롤이 동작하지 네.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노브를 다 12시에다 두고요. 네. 보시면은 스피드 1에 불이 들어와 있네요. 네.
소리가. 근데 좀 볼륨은 좀 작아지는 것 같네요. 볼륨을 높이면 되죠. 네. 이 참 친 때 맛이 좋네요. 그렇죠. 형 잠깐 쳐보실래요? 소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칠 때 맛이 좋아요. 진짜로 이 쳐봐야 돼. 그러네요. 그죠? 뭐 뭔 느낌인지 알겠어. 제가 형님한테 지금 쳐보라고 한 게 그 느낌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항상 이 젠페달스의 이 위상계 계열, 물론 드라이브 계열도 끝내주지만 이 위상계 계열의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디자인도 그렇고 약간 동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이 따뜻한, 저희가 뭐 늘 뭐 말하는 이펙터 소리 들으면서 뭐 따뜻하니 뭐 박니 뭐 차갑니 이러는데 정말 따뜻함의 좀 상징이지 않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독특하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스피드를 이렇게 줘서 네. 연주하는 동안에 제가 스위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다. 따뜻해요, 따뜻해요, 진짜 확실히. 저희가 뎁스를 좀 더 네. 줘보도록 할게요. 스피드 노브 한 번만 누르. 드럼으로 치면 솔로를 하진 않겠지만 아 근데 정말 그 상품 설명 그 쟤네들이 이제 쟤네들이란다 하여튼 잼페달에서 네. 제공했던 네. 자신감 있게 말했던 그 팬더에서 앰프에서 그쵸. 느낄 수 있는 그 트레몰로 사운드를 잘 표현한 것 같네요. 정말 정말 따뜻하다라는 말 말고는 좀 그렇죠. 다른 게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글 스위치를 한번 네, 밑으로 네. 약간 졸려요. 지금 그렇죠, 네. 느낌이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데 리뷰하다 잠들 지금 기세입니다.
참 이쁘네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토그를 위로 한번. 네. 약간 좀 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격해졌죠. 선도 좀 딴 그 이제 움직이는 선이 좀 더 분명해져서 네. 이제 아까처럼 부드럽게 울렁이다기보다는 좀 딱딱하게 어딘가에 약간 부딪히는 네,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제 이 빅7의 가장 유니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핵심 찹, 기술 찹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과연 뭐가 바뀌는지 네. 여러분도 한번 잘 비교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토글만 또 바꿔주시겠어요? 네. 토글별로 또 한번 찹은 켜져 있습니다. 어우,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 첫 어택을 날려버려서 네. 아! 이런 효과를 내준 거죠. 약간 뭐랄까 아날로그 사이드 체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사이드 느낌. 체인 느낌이 네, 좀 나죠. 있습니다. 가운데로 한번 그러면 네. 토그를 제가 일부러 끊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소리가 너무 유니크한데 여기 탭만 있었으면 녹음 때도 참여를 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탭을 조절할 수 없네요. 아. 이 약간 볼륨 주법으로 연주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족을 하나를 붙이자면 원래 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궁극적인 그레이드가 뭐냐면 유머예요. 유머. 이제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되면 유머, 영어로 농담을 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가장 궁극적인 그레이드라 그러는데 은총 씨는 기타로 사람을 좀 웃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을 잘 살리면서 어떻게 쳐야 재밌게 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시나 저희가 사랑하는 러블리 페달 잼 페달스의 빅7이라는 트레몰로를 다뤄봤는데 역시나 저희를 어딘가로 한번 끌고 가요. 다른 브랜드처럼 뭐 레드락스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뤘던 듀얼리스트라든지 이런 애들은 머리 치잡고 끌고 간다면 우리를 어딘가로 손잡고 계속 이렇게 살랑살랑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그 매번 지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뭔가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
조금 더 냉정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아직은 트레몰로는 그런 제품은 잘 없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뭐 그냥 대부분 다 뭐 작아서 좋았다. 뭐 디자인이 이쁘다. 요 정도인데 네. 아, 잼페달 여기서 뒤통수 한번 때리네요. 진짜 강력합니다. 네네. 은청 씨 먼저 빅7에 대한 한 줄평. 네, 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멜랑콜리함의 끝. 그렇죠. 아, 정말 멜랑콜리하네요. 그러니까 그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도 다 너무 와닿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 같고.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봄이라는 계절과도 잘 어울리고, 이 참 그 특히나 아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특히 음악 장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약간 좀 따뜻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 페달을 쓰시면 참 잘 쓰시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좀 들면서 이게 확실히 악기는 사람한테 영감을 줘야 맞아요. 되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악기네요. 진짜 좋은 악기입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운드를 연출해 주고 있고 은총 씨 말대로 연주자에게 영감을 주는 분위기를 압도하잖아요. 여기 분위기를 뭐 앞에 앉아 있는 건우 씨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공간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어냈다는 건 네네. 정말 대단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아, 굉장히 높은 점수를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좋은 페달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페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2시간에도 젠 페달 세트, 드라이브 페달들을 리뷰를 해볼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